안녕하세요. 예, 제가 수다장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내서 이거 지금 오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요. 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이책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책 어떤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게 보니까 수다장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내서. 제목 그대로요.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 음식 그 먹는 것보다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더 시간에 더 많이 소비해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게한 시간이면 한 30분 정도, 아니 한 10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고 50분은 뜯어요, 뭔가. 그거 뜯을 때 참고 삼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우리 일상에서 제일 먹는 음식 중에 생일이면 반드시 미역국 먹잖아요. 왜 미역국을 먹을까? 그러니까 왜 먹을까? 그 뭐.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뭐 조혈작용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 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과학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미역을 생산할 때, 요즘은 양식을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도 사실 양식 비슷한 걸 했거든요. 미역 바위식기라는 게 있었어요. 미역 바위를 씻으면 깨끗해진 바위에, 보통 한그 10월이나 11월 달에 하는데, 그러면 바닷속에서 떠다니던 그 미역의 유주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겨울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미역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위를 깨끗하게 씻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바위에서 미역이 올라오는 게새 생명의 탄생을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기의 탄생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무엇으로 이렇게 여기고, 미역을 탄생을 관장하는 삼신 할미한테 바치는 상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뭐그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왜 우리가 먹지 하는 거. 그리고 야, 다른 데는 왜 육개장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장례식장 가면 육개장이 나와요. 먹지?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기존에 이야기되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해석들을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음식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갖다 해보라고, 이게 뭐 밥상 위에서 수다 떠는 재미, 이런 걸좀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다음 주에 나와서 직접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나와주세요.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사요, 근데? 인터넷에서 뭐 주문하면 뭐, 요즘 뭐 예스24나 교보문고 이런 거? 그렇죠. 네네. S24로 가서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예. 한쪽으로 몰아야 이렇게 베스트 목록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나오셔서 꼭좀 설명 잘 해주세요.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요. 예. 네, 여러분들, 우리 황기혁 선생님이었고요. 이책 가격은 17,000원인데 아마 세일을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용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갖고 여러분들의 개국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인을 다 받아갖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